동종이 영상통.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도현입니다. 저에게는 살면서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뱃속의 아이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아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빨리 보고 싶네요. 얼마나 이쁠까? 여보, 엘리베이터 타자. 이제 곧 출산 예정이시죠? 네, 이제 곧 출산이에요. 헉! 배가 아파! 아, 간호사님! 저 배가 아파요! 어서 엘리베이터 멈춰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산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호흡을 크게 하세요. 와, 아기 나오겠어요! 뭐야, 하우.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엄마, 나 잘 걷지. 나 뛸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해, 도현아. 천천히 걸어가. 그러다 넘어진다. 엄마,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배가 나왔어? 엄청 많이 먹었나 봐. 뱃살인가? 어머어머, 그러게. 저 아이 왜 저렇게 배가 나온 거야? 설마 임신 아니야? 저희 아이 임신 아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어머어머, 어이없어. 도현이 왔구나. 어서와. 선생님 만난 것 같아요. 도현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엄마가 이따가 데리러 올게. 세상에, 도현이 배가 갈수록 튀어나오네. 진짜 임신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그러게, 진짜 임신인가 봐. 어떡하니? 아기가 임신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우리 도현이 임신 아니라고요, 이 아줌마들아. 도현아,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해? 우와, 호빵맨 같다. 응, 그치. 나는 호빵맨이야. 내 뱃속엔 호빵이 가득해. 어제 100개 먹었거든. 호빵 is my favorite bread. 의사선생님, 우리 도현이가 임신일 리가 없잖아요. 왜 다들 우리 도현이 보고 임신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이럴 수가. 아이 뱃속에 정말 아기가 있습니다. 네? 아, 어지러워. 기절할 것 같아. 기절. 여보, 아내가 기절했으니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산모님이 원래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아기 한 명이 다른 아기 뱃속의 위장 쪽에 착상이 되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그 아기는 지금 아기 뱃속에서 살아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아기 뱃속을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가요? 수술 성공적이죠? 다친 데는 없는 거죠? 네, 수술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10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아이가 많이 피로할 겁니다. 푹 쉬어야 합니다. 흐흐, 다행이야. 우리 아기 수술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태어나자마자 뱃속 위장에 잘못 착상된 아기로 인해 수술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배가 나오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초등학생 태희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뭐라고? 야! 그건 너무하다. 한 집을 주고 세 집을 달라니. 그건 인성 파탄이잖아. 나는 안 놀래. 힝! 나는 왜 이렇게 친구 사귀기 어렵지? 빵빵! 왜 혼자 놀고 있어? 우와, 안녕. 너 집 없어? 왜 혼자 다녀?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우리 집으로 갈래? 엄마가 허락만 해주면 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빵빵! 이건 알아? 뽀삐야,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우리 강아지 돌봐주고 있었구나. 고마워. 가자, 뽀삐야. 힝,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엄마 나왔어. 엄마 있잖아, 우리 강아지 키우자. 응?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오늘 놀이터에서 강아지 봤는데 진짜 귀여웠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태희야. 내일 강아지 보러 가보자. 저희 유기견 강아지들은 다들 접종과 건강검진을 완료했고 건강하고 활발한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우와, 강아지 정말 많다. 너무 귀여워. 다 키우고 싶다. 여기 있는 강아지 전부 우리 집으로 같이 가면 좋겠어. 하하, 그렇게 좋아? 여기 강아지 100마리 있는데 다 같이 가면 우리 집 폭발아. 에치! 어우, 왜 이렇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지? 여기 휴지 받으세요. 어? 얼굴에 두드러기도 엄청 올라오고 있으세요. Do you have 털 알레르기? 내가 털 알레르기가 있구나. 몰랐는데 털 때문에 피부 간지러워서 미치겠다. 태희야, 강아지 집으로 같이 못 가겠다. 미안. 어서 우리끼리 집 돌아가자. 뭐? 싫어. 으악, 강아지 키우고 싶어. 나만 없어, 반려동물. 어허, 어서 가자. 우선
얼른 집으로 가자니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썽 부려? 너는 정말 아빠 똑 닮았어. 야, 엄마 미워. 강아지 같이 집으로 데려온다며. 아빠 왔다. 태희야, 왜 울고 있어? 우리 태희 강아지 안 데려와서 우는구나. 아빠가 우리 태희 깜짝 이벤트 준비했는데. 뭐? 깜짝 이벤트? 그게 뭐야? 뭐야, 어서 보여줘, 보여줘. 짜잔, 귀여운 반려동물 물고기다. 우리 태희가 관심과 사랑으로 정성 들여서 키워줘야 한다, 알았지? 예민하기 때문에 지켜보기만 하면서 대화 나누고 밥 시간 맞춰서 주면 돼. 우왕, 물고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작고 귀엽다. 어쩜 이렇게 이쁘고 귀엽지? 뭐? 물고기? 여보, 물고기를 왜 데려온 거야? 나 물고기 공포증 있는 거 몰라?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 어프, 어프, 사람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해요. 어프, 어프. 아, 물고기랑 눈 마주쳤어. 날 쳐다봤어. 야, 어프, 어프, 어프. 태희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키우게 해주자, 여보. 태희가 신나하는 모습 봐. 강아지를 못 키우는 대신 물고기라도 키우게 해주면 태희가 좋아할 거야.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 엄청 귀여워. 태희 너는 반려동물 키워? 응, 나도 물고기 키워. 유치원 시절 때부터 키운 물고기야. 엄청 귀여워. 내 물고기는 내가 이름 부르면 알아듣고 입을 뻐끔뻐끔 거려. 엄청 귀엽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물고기가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것만 봐서도 입을 어떻게 뻐끔뻐끔 거리냐.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건. 엄마 나왔어. 엄마, 우리 물고기 입 뻐끔뻐끔 거리지. 민수가 오늘 학교에서 나보고 뻥치지 말라고 그랬어. 으이씨. 태희야, 어서 손 씻고 앉아서 밥 먹자. 엄마가 추어탕 해줄게. 응, 알았어. 물고기 밥 만들고 와서 밥 먹을게. 물고기야, 나왔어. 어? 어항에 왜 물고기가 없지? 엄마, 물고기가 없어졌어. 그래? 물고기가 어디 갔지? 이상하네. 어우, 어항이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 거야? 이끼라도 낀 건가? 이게 뭐야? 녹차 크림처럼. 청소 좀 해야겠다. 이거 수세미로 닦으면 되는 건가? 야! 또 눈 마주쳤어! 물고기가 내 눈 쳐다봤어! 이렇게 물고기 공포증 있는데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어. 딸한테 미안하지만 어항에서 탈출했다고 넘어가자. 나중에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걸 듣고 엄마가 한 짓이란 걸 알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배신감이 들어서 한동안 엄마와 말을 안 하고 단식투쟁을 했어서 엄마가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여자 정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정말 엄청난 일을 목격해서 본대로 사연을 보냅니다. 응애, 응애. 언니 뭘 봐? 우와, 아기 너무 귀엽다. 우르르르 까꿍. 아기가 엄청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지하철 오려나 보다. 아기야, 집에 가자. 응이, 응이. 엄마 배고파. 우구구, 우리 아기 배고파? 조금만 참아. 집에 가서 먹자. 근처에 뭐 먹을 거 파는 곳 없나? 아기가 왜 우는 거요? 배고픈가? 잠만 기다려봐. 내가 가방에서 먹을 게 있나 볼 테니. 네? 아니에요. 할머님 괜찮아요. 이건 도끼고 이건 개똥이고. 아, 여기 있네. 자, 아기야, 이거 묵어라. 이거 새우 우유요. 이거 먹어봐. 맛있을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님 드세요. 저희 아기는 집에 가서 밥 먹이면 돼요. 어서 사양 말고 받아 받아. 할머니 손 힘 빠져서 흔들린다. 그럼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아기야, 새우 우유 마셔볼까? 까꿍. 자, 아기는 그냥 못 먹을 테니 이거 받아. 빨대요. 응애, 냠냠. 안녕하세요. 아기가 아주 잘 먹네. 아기 엄마는 내가 줄 게 없네. 아니에요, 할머니. 뭘 자꾸 주려고 하세요. 괜찮아요. 지하철 기다리면서 심심해서 그려. 그냥 받아. 사양하지 말고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자, 여기 이건 껌인데 하나 입 심심할 테니 씹어. 감사합니다. 엄마야! 캬! 빨리 무서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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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 내가 실수로 장난감 껌을 줬네. 이거는 애들이랑 놀 때 쓰던 건데 잘못 꺼냈네. 근데 아기는 어디 가슈? 응애, 응애. 엄마, 나 여기 있어. 캬! 아기야! 어떡해, 어떡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철도에 떨어졌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기가 떨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제발 철도에서 꺼내주세요. 아이고, 어쩐디야, 어쩐디야. 저기 지하철 오는디?
잠시 후 열차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실 분들은 물구나무를 서세요. 야, 열차가 오잖아. 다 내 잘못이야. 벌레가 뭐라고. 그냥 무서워도 참을걸. 내가 바보였어. 제가 구할게요. 으차, 점프, 착지. 언니, 언니, 어서 구해줘. 아기야, 무서웠지? 내가 구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열차가 지나가 버렸네. 이걸 어쩐디야. 영모 언니랑 아기 어떡혀. 언니, 언니, 엄마 나 살았어. 뭐? 우리 아기? 아니야. 아기는 무사합니다. 제가 올라오려다가 지하철이 너무 가까워져서 철도 아래 숨었어요. 아기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병원 가셔서 건강 이상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옆에서 보면서 너무 놀라고 심장이 떨렸어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기를 무사히 영무원분이 구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정말 멋진 영무원분이셨어요.